김충현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미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의료기기 중에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는 의료기기네요. 그죠? 미용기기. 예. 예전에 없던 거 많이 나왔어요. 저도 조사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아마 친숙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인류가 이런 걸 쓰기 시작하는 게 이제 지금이죠. 그렇게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았죠. 예. 사실 지금까지는 화장품 정도였는데 이제 뭔가 하드웨어 화장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럴 그렇게도 수도 비유하실 수 있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니까 쭉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 프로한테 추천할 만한 기계도 하나 싸게 추천해 주시면 일단은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의료기기 한 범주기 때문에 네. 일반인분들은 사실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허가받은 기기 때문에 이제 또 가정용에서 쓰는 기계를 소개해드릴 건 아, 아니거든요. 병원 가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소개해드릴 건데 오늘 일단은 먼저 요 장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뭘까를 고민해보면 당연히 이제 코로나 백신이겠죠. 예. 그래서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수혜주예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굉장히 일단은 좋고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2020년 2분기 이게 이제 팬데믹이 글로벌리 퍼졌을 때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주가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회복되고 있죠. 예.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튀고 있어요. 으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점 대비해서 봤을 때는 뭐 500%, 800% 오른 기업도 지금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에스테틱 산업 자체가 지금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혜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코로나 뭐 수혜, 백신의 수혜를 받았다. 혹은 뭐 이제 뭐 당연히 미용적인 부분은 뭐 GDP 성장하고 삶의 질 하면서 자연스럽게 커진다. 이제 이 정도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기술 혁신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업체들이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 업체들 간에도 갭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유난히 좋은 기업들을 보면은 네. 우리가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미용에서도.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용 기기 중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회사의 제품과 그렇지 않은 회사의 제품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은 크게 시간이 되면은 일단은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예.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피부과 가시면 실제로 보실 수 있는 장비들. 네. 이제 그런 기기를 큰 카테고리로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 미용 효과를 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시장은 수술 시장으로 알려드릴 건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수술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영역이 이제 가슴 확대술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또이 가슴 보형물 시장 관련된 업체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내용이. 그래서 오늘 그두 가지 내용 아, 이제 설명드리도록 피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기기,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기반 기기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사진을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미용, 그러니까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피부과를 가기 시작한 건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네. 사실 우리는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런 수술, 그러니까 이런 요법들은 수술적인 요법으로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뭐 지방 제거술이라든지, 좀 이름이 무서운데 안면 거상술이라고 얼굴을 처진 피부를 땡겨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수술적인 요법 시장이었는데 이런 기기들이 도입이 되면서 비수술적 요법 시장으로 확대가 됐어요. 피부를 팽팽하게 하려면 째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뭔가 쪼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수술적인 요법에 머물렀다 보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이쪽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데 예.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연령층이 밑으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대, 30대도 되게 많이 해요. 멀려.
이런 시술을요. 아,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근에 뭐 20대 어떤 이제 주니어 친구들 만나 보면 실제로 이런 시술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남자분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층도 내려가고 이제 그 성별도 확대가 되는 거죠.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겠네요. 네. 예. 그럼 도대체 여기서 무슨 기술이 들어가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아까 전에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파장에 따라서 우리 피부에 침투할 수 있는 깊이가 달라요. 깊게 그래서, 침투해야 되는데. 네네. 예. 그래서 초기에 등장한 제품이 레이저입니다. 근데 레이저는 피부 속 깊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치료가 색소, 제모, 아니면 기미 제거하고 요 정도밖에 못했던 거죠. 아, 레이저는? 네. 그런데 새로운 에너지들이 도입이 됩니다. 네. 고주파, 초음파 이런 기기들이 도입이 되는데 요거는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층이나 혹은 근막층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서 시장이 이쪽에 이제 얼굴에 뭐 색소나 제모 시장에서 체형 관리 혹은 얼굴에 이제 타이트닝이라고 하는데 리프팅, 그러니까 당겨주는 시술, 네. 혹은 이제 살 빼주는 거, 체형 관리 이렇게 시장이 확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레이저는 원래 피부를 못 뚫습니까? 네네네. 그럼 어릴 때 그 레이저 광선으로 막 적을 묻히려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아,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게 예. 의료용 레이저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인체에게 쓰려다 보니까 너무 센 레이저는 못 쓰죠. 아, 네. 아, 잘못하면 뚫어버리니까 약한 걸 쓸 수밖에 네. 없고. 아, 그래서 약한 건. 네네. 그래서 이 미용 기기의 역사는 일종의 네. 에너지의 역사랑 되게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게 웃으십니까 또? 네? 하겠습니다. 네, 예. 뚫어버리면 또 이게 엄청난 네, 의료사고잖아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 도입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레이저나 IPL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마 피부과 많이 다니신 여기도 이제 여성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네. 아마 이제 되게 친숙한 이름들 이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레이저 IPL이 도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장을 이제 처음 연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이 시장이 열린 거는 이제 80년대 정도부터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이 시장이 이제 열린 것이.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피부 표면을 관리해 주는 시장을 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저는 요거에 대한 흐름이 이제 2000년도 중반부터 조금씩 변화가 온 것 같아요. 네. 이유는 뭐냐면 레이저라는 기술이 이쪽에 도입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특허가 끝난 거죠. 아, 원래 특허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저가 업체들이 가격을 치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장이 교란돼요. 네. 반대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기회를 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뭐 이제 루트로닉 같은 레이저 잘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보시면은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 대비가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 이유가 일종의 이제 이런 특허 이슈들이 끝나면서 이게 맞물린 네.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레이저 시장은 이제 특허가 끝나면서 이제 시장이 중저가 업체들이 이제 난립을 하면서 시장이 약간씩 애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두 번째 시장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피부과 많이 다니신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뭐 써마지, 울세라 이런 업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업체들은 이제 레이저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갖고 온 겁니다. 그게 바로 고주파 그다음에 초음파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부 겉면만 치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2000년 중반부터 이제 체형 관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거죠. 지방을 빼준다거나 피부 깊숙이 들어가니까 수술을 안 하고서요. 그다음에 뭐 얼굴을 당겨준다던가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이기라고 보고 있어요. 예. 2000년도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200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열린 시장이거든요. 음흠. 그래서 저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등 업체들도 그렇게까지 매출이나 시총이 크진 않아요. 음흠.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는 이게 레이저에서 체형 관리 시장을 열리다 보니까 기업들 가치가 엄청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부과 가서 보는 이제 장비들이 예전에 다 상장사였거든요. 네. 뭐 젤티크라는 업체가 하는 뭐 쿨 스커핑 뭐 이게 살 빼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써마지 뭐 이런 울세라 이런 제품들이 이런 몸값이 엄청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M&A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때 기업들이 많이 인수가 됐어요. 실제로 지금은 그 아마 그 바이오 업체 중에서 에삐라고 하는 회사가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지금 엘러관을 인수했는데 그 엘러관 밑에도 보면은 미용 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업체들이 작은 업체의 성장성을 보고 굉장히 많이 인수를 했던 타이밍인 거죠. 의료 기기 회사들을. 네. 네네. 그래서 이 2세대가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인 시장으로 시장이 커져 버리면서 예. M&A로 이제 시장이 이제 여기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세대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이게 2018년 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클래시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지금 그 피부 미용과에서 지금 되게 핫한 그 글로벌 장비인데 인모드라는 기업까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기계들이에요? 각각? 요 기계는 클래시스라는 기업은 이제 하이프라고 해서 초음파를 되게 세게 때리는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데요. 슈링크라는 제품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슈링크? 네. 얼굴을 이제 당겨주는 겁니다. 예. 리프팅 해주는 기계예요. 그런 장비고 인모드라고 하는 기업은 역시 고주파 이 기업은 고주파를 이용하는 장비인데 네. 이 기업도 이제 리프팅 효과가 되게 탁월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2-3년 전에는 클래시스가 되게 우리나라에서 대세였었는데 지금은 인모드가 또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3세대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 네. 보시면은 이 클래시스 같은 기업도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50%가 넘거든요. 한 55%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인모드라고 하는 기업도 한 4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GPM 한 80%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는 건 뭐 85%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레이저 같은 그런 이제 특허가 끝나가는 장비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매출이 거의 50%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세대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그 기존에 있었던 시장을 조금 더 키우면서 이제는 이익률까지 좋은 기업으로 등장을 했다. 그래서 예전 2세대, 그러니까 2기로 얘기 말씀을 드렸던 2000년 중반에는 그게 이제 M&A를 하면서 큰 기업들한테 많이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3세대 기업이 등장을 하면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죠. 근데 이 기업들은 과거와 달라진 게 굉장히 그 이익률이 좋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로 나타났다. 네. 이런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일단 공부부터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정리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레이저부터 고주파, 초음파 이런 다양한 에너지원이 도입되면서 시장이 뭐 이제 뭐 얼굴 이제 표면 관련된 뭐 색소나 제모에 국한돼 있던 시장이 체형 관리 시장으로 엄청 커졌다. 그러다가 리프팅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이익률이 좋은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오늘 설명드릴 기업은 이제 인모드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회사예요? 이스라엘 회사. 이스라엘 회사. 이스라엘 회사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예요. 인모드. 네네. 이건 아마 뭐 유튜브에서 뭐 인모드라고만 쳐보셔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예. 오늘 이 기계를 그럼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네네. 피부 관리 기계 중에 가장 네네. 기적에 가까운 기계입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근데 일단 주가가 굉장히 좋고 이제 그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 혁신에 기반돼서 굉장히 지금 주가가 좋고 실적도 좋아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미용 시장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측면 플러스 이 기업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혹은 어떻게 시장을 열고 있느냐를 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예. 같아요. 예. 어떤 기계인지 일단 좀 보죠. 인모드. 네. 일단 이 기계, 이 기업을 조금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모드 아마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이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모델하고 네. 이 기업의 주력 모델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네. 이 기업이 왜 그렇게 혁신 기업인가를 알아가기가 사실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이 기업의 품목별 매출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 기업을 보시면은
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5%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미니멀 인베이시브, 그러니까 약간 최소 침습 기기라는 게 돼서 나와요.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모델은 약간 부황 뜨듯이 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그 비중은 저 위에 있는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인모드 예를 들어서 시술을 받아보셨을 때 그 기계를 여기에다가 보시면은 약간 맞진 않을 수 있어요. 그 브랜드는 같으나. 네네.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거죠. 한 회사에서 여러 가지 기계가 나올 수 있는데. 맞습니다. 한 8가지 정도 나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건 네. 부황 방식이고. 네, 부황 뜨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핸즈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최소 침습법이랑 핸즈프리라고 하는 것을 주력으로 해서 큰 회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최소 침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예. 보면 이 회사의 이제 그 기기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TV. 이게 이제 기기랑 연결돼 있는 이제 TV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집게 무슨 네. 옷핀처럼 생겼네요. 네. 집게처럼 생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왜 최소 침습이라고 하냐면 침습이라는 건 약간 수술적이란 뜻이에요. 네. 몸을 째고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 좀 찌른다, 쨘다. 네. 예.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요 뾰족한 게 피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피부 아니에요. 아, 바늘로 옆 바늘로 피부를 옆으로 네, 이렇게 찌르는 이렇게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안에서 주고 위에서 주고 그러니까 겉과 속에서 같이 주는 거예요. 와우. 네. 아프지 않아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플 것 같은데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네. 피부를 이렇게 옆으로 그 길게 바늘이 길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주사 바늘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네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 거의 수평으로 쉐일가스 저 네. 채굴하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같은데. 이 기업이 노리는 시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보통 수술적인 요법이 사실은 제일 효과는 좋죠. 근데 우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뭐 나이나 병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비기계적인 요법을 쓰는 건데 네. 이 기계가 하는 거는 약간 그 중간 단계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수술까지는 안 가더라도 수술에 준하는 효과를 보여주겠다. 아. 이 시장을 일종의 연 거예요. 알겠어요. 네. 비관적으로만 보면 수술만큼의 효과도 아니면서 수술에 근접하게 아프겠네요.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계를 시술하는 걸 전 못 본 것 같아요. 아.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부황 뜨는 방식이 더 메인 장비여가지고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수술까지 가지 않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연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장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레이저 같은 장비를 말씀드리면은 한 5,000달러에서 7,000달러? 예. 아, 잘못 말씀드렸어요.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한답니다. 레이저 장비는? 네네. 예. 근데 이제 얘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한대요. 장비가 한대. 네. 그러니까 요거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시술이 수술은 당연히 비용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과는 비슷한데 가격이 더 싼 거죠. 이게 뭐에 좋다고 그랬죠? 요거 이제 얼굴을 이제 늘어진 걸 잡아주는 겁니다. 주름 없어집니까? 네. 아.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게 그 최소 침습법에 갖고 있는 이 기업의 주력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전신 마취 하고 받는 거죠? 전신 마취까지는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부분 마취는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초음파나 아니면 이제 고주파 시술을 할 때도 이제 부분 마취는 하고 하거든요. 국소 네. 마취는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제품도 그 정도 마취 크림 같은 거 바르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품이 그 아까 이제 30% 정도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 중에 핸즈프리라고 하는 네.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부과를 가서 피부 시술을 받아보시면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옆에 붙어서 30분이고 40분이고 계속 시술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턴오가 그 의사 선생님은 환자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 기업이 만들어낸 거는 이렇게 붙여놓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알아서. 아, 의사 선생님의 핸즈가 프리하다? 네네. 그래서 핸즈 프리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위를 아시겠지만, 네. 이제 여기 이제 여자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얼굴에 하는 제품인데 이게 이제 애프터로 가면 이렇게 위에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배나 뭐 다리 이런 데 가면 이제 체형이 관리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왔잖아요. 팬데믹이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계가 부각이 될 수 있었던 큰 요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환자랑 30분, 40분을 같이 있어야 되는 거는 환자든 의사든 둘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덤에게 딱 맞는 그런 어떤 효용을 제공해줬던 거죠. 안 붙어 있어도 되니까. 네. 근데 위원님, 네네. 우리 약은 신약 같은 거는 개발할 때는 효과가 있는지 안정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임상 시험을 하고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약을 주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미용 기기도 네. 실제로 정말 몇 퍼센트의 탄력 개선 효과,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지, 네. 얼마나 지속적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걸 임상 시험을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다 나오겠네요, 그게.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상 효과가 100번 좋다고 나와도 네. 환자들이 만족을 못 한다. 그럼 그건 사장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인 임상도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거는 의사들한테 어떤 신뢰도를 주기 위한 어떤 목적이 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요건 두 개가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환자들도 만족하는 네네. 이 비포 애프터 사진 보니까 좀 비포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되게 보면 비포 애프터를 할 때 별 차이가 없으면요. 애프터에서는 네. 활짝 웃으세요, 모델이. 네. 그래서 뭐 제가 다양한 걸 제가 무슨 뭐 사실 여기에 제가 뭐 성형외과 뭐 코디가 아니니까 아, 예, 예. 뭐 다양한 사진은 뭐 그렇게 갖고 올 수는 없지만 재미있네요. 네, 네.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회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고주파나 초음파 장비가 아니라 얘네만의 기술을 가지고서 지금 시장을 열고 있다라는 부분이 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포인트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가 이 그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 회사가 매출이 비중이 거의 70% 정도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미국만 갖고서도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예. 근데 비중을 보시면은 해외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침투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과 동시에 그 해외 시장에 대한 침투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핸즈프리 제품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이런 외부 지역들은 본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으로 효과를 본 제품이기 때문에 들고 나가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실적으로 네. 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기업은 굉장히 이제 주주 입장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업의 이제 창업자들이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기업의 창업자는 전부 다 신생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료 에스테틱 기업을 창업했거나 그 기업의 C레벨 우리 경영진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업계 돌아가는 걸 되게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모토가 뭐냐면 GPM 85%가 그러니까 대출 총이익률이 85%를 넘지 않는 기계는 애초에 만들지 않겠다가 이 기업 모토거든요. 그래서 제조원가 15만 원짜리가 100만 원 이상 팔릴 수 있어야 네네.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니즈가 정말 좋은 제품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타사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든지 이런 제품에 포커스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품목들은 다 이제 IP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기술적인 특허가 보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높은 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혁신에 기반한다 이런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 하던 건데 네. 사람들의 이제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네. 하게 되는 새로운 시장이네요. 얼마 전에 제가 네네. 대형 마트에 가서 비누를 사려고 아차 비누 떨어졌지 싶어서 비누를 사려고 다녔는데 비누를 못 찾겠는 거예요. 비누 파는 데가 없어요. 정말 물어봤더니 저기 어디 가면 있다는데 네. 비누가 딱 네 종류가 거짓말 안 하고 맨 아래쪽에 구석에 요만한 공간 안에 있고 끝입니다. 네. 사람들은 세수 안 하고 사나 손 안 닦고 사나 봤더니 네. 다 이제 뭐 샴푸 뭐 바디 클렌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죠. 예전에는 그냥 비누 하나로 다 해결됐던 시장인데 아 정말 시장 많이 바뀌었구나. 네. 보니까 비누 한 개가
한 개가 300원인가 해요. 그걸로 막 두 달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 필름 장사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오늘도 뭐 굉장히 새로운 기기들이. 네. 그래서 이 시장은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 요거 정리하고 이제 다른 시장 말씀드릴 텐데요. 정리하면은 이 시장은 생각보다 커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 1등 업체들은 이제 사실 M&A가 많이 돼서 투자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신생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뭐 4조 5조가 되지 않습니다. 성장률도 되게 좋고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그래서 초기 성장 시장이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그 체형 관리 시장으로 아예 넘어가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커지면서 기술 혁신도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는 이 같은 미용 기기인데 어떤 회사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어떤 회사의 주가는 5배, 8배씩 오르면 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기기들 안에 맞습니다. 혁신이 있다 없다 그 차이라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이저에 특화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높기기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면 다각화가 중요해지는 거죠. 한 품목이 아니라 여러 개 품목을 하면서 그런 혁신 제품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지 예. 판가도 올라가고 실적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들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다각화하지 못했다? 네, 다각화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예. 근데 기업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경제 봉쇄가 되면서 수출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수출하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매출이 좀 많았던 많았기 때문에 네. 코로나 백신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수혜를 받았던 거죠. 브라질에 막혔던 회사는 어떤? 거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막혔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면서 수출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그 기계만 봐서는 혁신인다 아니다를 알기는 어렵죠. 시장에서 잘 통하면 그냥 그게 결과적으로 혁신이었던 거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는 거 그런 관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게 혁신이다 아니다 이런 게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관점은 비싸게 가격 정책을 했는데 이게 팔린다. 저는 그건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걸 또 배울 만한 게 또 있습니까? 네. 예.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 가슴 보형물 시장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네. 여기도 원래는 사실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고인물 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 거의 없던 시장인데 최근에 좀 많은 혁신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조금 보시면은 한 네 개 정도 기업, 뭐 엘러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존슨앤존슨 이제 자회사로 이제 멘토라고 있는데 이제 그런 큰 네 개 기업들이 시장의 한 90%, 8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이 변하지 않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생각보다 혹시 이제 가슴 수술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딜 것 같으세요? 인구 제일 많은 나라겠죠? 근데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저도 그랬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남미나 이런 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지역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체 시장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92년부터 해서 이 실리콘, 예전에는 보형물을 실리콘으로 만들었거든요. 아, 물론 지금도 예. 만들지만 예. 좀 이렇게 액체 형태 실리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보형물을 만드는 거를 금지시킵니다. 아, 실리콘 쓰지 마라? 네. 예. 92년부터 2006년인가요?까지 거의 14년을 금지를 시켜요. 왜냐하면 이게 파열되면은 새거든요. 네. 액체 형태였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의 14년 동안 최대 시장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죽이는 이슈가 나왔던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M&A나 구조조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칼로 째서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더 보수적으로 변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어떤 뭐 등락이 없이 안정적으로 가던 시장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들이 생각보다 재수수율률이 되게 높대요. 저도 이걸 공부하면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가슴 수술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한 20%에서 30%가 재수술을 한답니다.
잘못돼서. 네네. 그러니까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파열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구형 구축이라고 이제 안에서 그러니까 뭐 뭉치는 거예요. 딱딱하게. 예. 네, 그런 이제 부작용 때문에 시술을 많이 한대요. 원래 유착이 좀 있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기업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 기업이 이제 2010년도쯤에 나왔는데 당시에는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이 되게 재밌는 게 이 기업은 재수술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제 통상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이제 20%에서 30% 정도 차지하는데 이 기업은 1%가 안 됐던 거죠. 재수술률이. 네. 그 가장 큰 이유를 뭐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좀 말씀드려 보면은 기존에 그 대형 업체들이 주로 쓰던 그 보형물은 표면이 되게 거칠어요. 네. 왜냐하면 그 거칠지 않은 표면을 넣으면 이게 안에서 돈대요. 돌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사포처럼 만들어서 안에서 고정이 잘 되게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표면이 거칠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고정은 잘 되지만 이게 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 처리 기술이 가장 핵심 기술이거든요. 거칠지도 않고. 네네. 그렇다고 약간 돌지도 그 경계를 잘 잡은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그런 어떤 약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네네. 소소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부터 조금씩 시장에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포 같은 느낌의 재질의 그런 보형물을 네. 매크로 텍스처드라고 하거든요. 음흠. 텍스처드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런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들이 림프종이 걸린다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기 대형 기업이 특히 이제 엘러관이라고 하는 업체가 여기에 가장 큰 그 업체인데 이 화면을 보시면은 2019년 2분기죠.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 제품에 전량 리콜을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일부 지역에서 퇴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이제 이거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겠죠. 대안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기업이 이제 좀 이름이 어려워요. 약간 미국 비자 같은 그 티커인데 네. Establishment Labs라는 기업이거든요. EST라는 이제 티커를 가진 기업인데요. ESTA.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017년 정도 됐을 때는 분기당 매출이 천만 달러가 안 됐던 기업이에요. 네. 근데 2018년부터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림프종 유발 사태와 궤를 맞물린 거죠. 거의 1년에 매출이 두 배가량 올라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은 그 아무리가 원래 있었던 대형 업체들이 재수술률이 높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 혁신이 일어나던 시장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좋은 제품을 갖고 왔지만 워낙 보수적인 특성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실제로 어떤 림프종을 유발한다는 사태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기업이 이제 수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2분기 때 꺼진 거는 요거는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왔을 때니까 요거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장도 그런 혁신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야. 그러니까 조금 거칠지도 않고 매끄럽지도 네. 않고 적당히 그냥 그런 네. 그걸 만든 게 혁신입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안에 이제 실리콘,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금지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액체 형태 실리콘이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코에시브 겔이라고 해서 조금 약간 고체 형태의 재를 쓰거든요. 거기 부분도 조금 얘네만의 기술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안에 RFID 칩이 들어가 있어요. 에? 그러니까 이제 이 기기가 누구한테 수술이 됐고 누구한테 나갔는지를 이제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체로는 다 이걸 쓴다 보형물은 점점 더. 네. 그러니까 뭐 아직은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일단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 1등이고요. 이제 기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엘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네. 이제 그 업체가 여기 1위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제 앱비라고 하는 큰 바이오 업체한테 인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품목별 데이터를 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뭐 한 15년부터 인수되기 전까지는 분기별 데이터를 다 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면
미국이 거의 60%더라고요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똑같이 유사합니다. 미국 시장이 60%고 나머지 시장 전체가 그 기업의 한 40%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이 기업 매출을 보면은 거의 이제 그 미국 외 지역에서는 엘러간 그때 이제 공개하던 매출보다는 지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STA가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혜를 확실히 받은 거죠. 그 림프종 유발 사태로 인한 이 업체 어떤 이제 좀 주춤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거죠. 그 수혜를 왜 다른 나라에서 받을 왜냐하면 아직 미국 진출을 못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 업체를 보는 이제 포인트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ESTA는 아직 미국에서 장사를 못해요? 네네. 그럼 미국에서는 림프종 나는 그거 계속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업체 제품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 제품은 안 쓰겠죠. 근데 이제 다른 제품들은 이제 쓰이겠죠. 그래서 시장 복잡하군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의 그 크게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인데 아까 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변하지 않던 시장이 어떤 이제 몸에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인해서 네.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서는 그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 진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럼 미국 진출을 왜 못했냐? 그렇게 좋다면서. 그리고 해외에서는 왜 엘러간에 다른 제품으로 옮기지? 미국인들은 엘러간에 다른 제품으로 옮겼는데 네네. 해외에서는 왜 ESTA 회사의 제품을 씁니까? 영업의 결과인가요, 그냥?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고요. 네. 그래서 미국 진출을 왜 못했어요? 미국을 못 간 이유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FDA가 92년에 이제 그 실리콘 아까 실리콘이 들어간 보형물을 못하게 막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신생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10년 이상의 데이터 장기 데이터가 없으면 FDA를 뚫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장기 데이터를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있겠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생겼고 2019년부터 임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에 들어가서 이제 스케줄상으로 보면은 아마 올해 빠르면 올해 말이냐 내년 정도에는 네. 이제 결과들이 취합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미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까지 보여준 데이터는 너무 좋고요. 재수술률이 너무 낮고 그 다음에 림프종 유발 사례는 아직까지는 보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재수술은 그 해에 합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장이 퍼진 지 얼마 안 돼서 그 재수술들이 낮게 나온 그런 건 아닐까 싶어서. 그래도 출시된 이 회사가 이제 업력이 이제 한 10년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그 사이 안에서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브라질이나 다른 국가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지역이 꽤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데이터들과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보여준 레퍼런스를 합치면 미국 기대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임상 시험은 사실 확신은 할 수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기대감은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거죠. 미국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미국 시장 가져올 거다. 물론 그것도 100%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본다고 하면은 침투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ESTA. 네, 네. 이 시장도 소득이 늘어나면서 계속 커질까요? 그런 거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가 뭐냐면 가슴 수술, 그러니까 외과형 미용 수술을 미국 학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만든 학회에서 발표를 해요. 네. 그걸 이제 매 분기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거는 통계 대답을 해준 그런 것들만 체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엄청나게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전반적으로 주기를 보면 확실히 시장은 성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 시장 같은 경우를 여기가 이제 제가 가슴 시장만 따로 떼어놔서 보여드린 건데 지금 보시면 한 2010년에는 한 120만 정도 네. 120만 정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 180만 정도 하니까요. 시장은 이제 성장은 하고 있고요. 조금씩 성장하고는 있네요. 가파르진 네. 않으나. 그런데 이제 여기도 그 소득이나 어떤 이런 거 증가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도 점점 덜 아프고 덜 째는 시술법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네. 예. 흉터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빨리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덜 아파야 될 거고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의료를 보다 보면은 특히 수술이 들어갈 때 최소 침습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업도 이제 최소 침습 관련된 제품을 이제 런칭할 계획이고요. 그것도 연구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또 시장 넓어지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그러나 또 투자에는 꽤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이셨고요. 글로벌 라이브의 오늘 진행자가 정프로가 아닌 게 저는 정말 들으면서 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저 저녁 시간에 많이 커 닭고기 가슴살 그것도 있었거든요. 시식도. 아, 네. 그러니 뭐 오죽 뭐 별별 멘트가 난무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 프로가 진행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주목할 만한 기업은 ESTA 가서 공부할 거. 네. 그리고 아까 그 앞서서 가르쳐 주신 그 아플 것 같은 그 뭐였죠? 인모드라는 회사. 인모드. 네네. 두 가지 기억해 놨다 다시 한번 공부 잘 해볼게요. 이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저희 페이지 2 앱에 올려놓겠습니다. 따로 공부하실 분은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주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김충현 선임 연구위원이었고요. 장우석 본부장님 곧 모시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